피가 들어와요.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, 맨 앞에 양쪽으로 약, 저, 말. 네. 가운데가 장명등. 그 다음에 문인석. 네. 문인석. 그 다음에 이제 망주석이 이루어있고, 또 앞에 보이는 능침 옆에가 양. 양. 뒤에는 호랑이가 두 마리겠죠. 아, 호석. 뒤에 쪽에요? 네. 호석, 양석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앞에 여기 혼유석. 혼유석. 넓적한 사각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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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고인돌 있죠. 네, 고인돌. 동그란 거. 저걸 고석. 북고자 고석. 고석이요? 네. 고석. 북고. 작은 북. 북고.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고석에. 고석에? 네. 네. 왜 구멍이 뚫려 있느냐? 날이 밝으면은 저 지하에 계시는 임금님의 혼령이 고석 구멍을 통해서 이 혼유석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. 이해를 해요? 네. 이해를 해요? 땅 속에 묻혀있는 혼령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혼유석, 혼이 노니는 돌, 거기에 오르시라고. 그렇게 찔려있어요. 이게 왕릉의 규칙이에요. 왕릉 조상의 규칙. 저 뒤에 그럼 요 뒤에 호랑이가 있어요? 네, 두 마리. 양처럼 두 마리가 있어요. 능침을 등지고 낙받치고 있어요. 그래서 양은 땅 속에 잡귀신, 호랑이는 땅 위에 귀신들. 침범하지 못하게. 그거 먹죠. 썼나? 모르겠네. 아니죠. 그럼. 후릉이란 응. 조선국 제2대 정종의 능을 말한다 이거예요. 능의 이름이 후릉이에요. 아니 그런데 왜 능을 이렇게 소박하게 했어요? 그럼 그분은? 선의하였고 단종도 세조한테 선의하였기 때문에 같은 개념의 선의하신 임금님 그걸 생각하신 숙종께서 후릉의 일을 따라와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그러니까 참 초라하다 이러면 안 돼요. 아주 후릉의 예에 따라서 만든 검소한 왕릉입니다. 그래서 임금님의 시신을 옥체를 지게 해지고 오르셨던 바로 그 길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자, 내려가면서 그 옛날을 이렇게 상상 한번 하시죠. 그리고 저 밑에 가셔서는 그리 한편